간밤에 전해졌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블리자드의 인수가 유럽의 집행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690억 달러 규모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하나하나 관문을 통과해내고 있는데요. 일단 EU의 집행위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경쟁과 관련해서는 크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다른 플랫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을 제공하기로 허용키로 약속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인 인수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송까지 더 많은 절차가 남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만큼 전반적인 업계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뉴몬트가 23조 원을 들여서 호주의 광업체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금광업체 뉴몬트가 호주의 금과 구리채굴 업체인 뉴크레스트를 광업사상 최대 규모인 175억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뉴몬트는 세계 최대 금 생산업체로 등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세계 최대 금 생산업체가 되는 동시에 청정 에너지 전환으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는 구리 자산까지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수하는 500억 파운드 구리 매장량을 통해서 연간 생산할 수 있는 구리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뉴몬트는 지난 2월에 먼저 호주 뉴크레스트 쪽에 최초 인수가를 제안한 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금액을 올려서 재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주주는 수정된 제안에 따라서 보유 중인 뉴크레스트 주식 1주당 뉴몬트의 주식을 0.4주 배급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주당 최대 1.1달러의 특별 배당금까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가 지난해 스톡옵션 가치가 13조 원대로 크게 폭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주가가 큰 폭으로 폭락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스톡옵션 또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기업 정보 조사 업체인 마이로그 LQ의 자료를 인용해 보자면은 머스크의 스톡옵션 가치가 지난해 100억 달러로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S&P 500에 현재 등록돼 있는 400개 기업 중에 3분의 2 정도는 여전히 스톡옵션이 크게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중에서도 46개사만 주가가 상승하면서 기존 가치보다 2배 이상 뛴 업체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단연 이 머스크의 스톡옵션 가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서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이 지속적으로 탈중국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팟도 인도에서 만들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 애플의 탈중국 전략을 위해서 애플의 최대 협력체인 대만 폭스콘이 인도에 5억 달러를 투자해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합니다. 인도 테링가나주에서 앞으로는 애플의 아이팟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폭스콘은 당초 낮은 마진율 때문에 아이팟 생산을 주저해왔지만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아이팟을 만드는 중국의 여러 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탈중국 전략에 박차를 가하면서 인도의 생산지를 옮기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은 지난해부터 이미 인도에서 아이폰 14 생산을 시작을 한 바 있었고요. 이제 아이패드 또한 중국에서 인도로 생산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중국의 코로나 정책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을 떠나려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또 애플의 입장에서는 인도가 굉장히 좋은 시장인 만큼 앞으로 생산처도 인도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